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최순실 국정농단을 파헤치기 위한 5차 청문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. 하루 종일 청문위원들의 추궁이 이어졌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모른다, 아니다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호통으로 일관하면서 맥빠진 청문회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먼저 첫 소식 정부경 기자가 전합니다. 그렇지 않습니다. 도망가는 적 없습니다. 압력 넣은 적 없습니다. 제휴 지시한 적한바 없습니다. 5차 청문회의 모습을 드러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. 책임 느끼지 않...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. 계속되는 뻣뻣한 태도에 지금 답변 자세와 태도가 아주 불량합니다. 제가 우병우 검사였다면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피의자면 한방 지어박을 것 같아요. 태도 불량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지만 의원들과 우전 수석 간 치열한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. 아주 작정하고 나오신 거예요. 네? 본인이 부끄럽지 않으세요?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.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검사 출신인 만큼 법률 지식을 총동원해 방어 논리를 만들어 온 것으로 알려진 우 전 수석. 논리를 정리하는 듯 끊임없이 뭔가를 적으며 답변하는 모습에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. 누가 저런 배려와 특혜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왜 메모를 합니까? 위원장님, 저 메모 못하게 하십시오. 사실상 우병우 청문회였던 5차 청문회.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하는 우 전 수석을 상대로 호통성 질문만 있었을 뿐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채널A 뉴스 정보경입니다.